분명히 미래지향적 의미를 포함한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로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두 개 남았네요. 자, 이거 지우고 네모 칠까요? 바로 anticipate라는 동사와 discuss 이것만 보고 일단 여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 개의 동사가 박스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번엔 두 개의 동사의 쓰임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같은 것부터 보도록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목적어로 ing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이니까 공통점은 둘 다 기본적으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ing 동명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뜻은 뭡니까? ing 동명사 하는 걸 예상하다 또는 토론하다란 뜻이겠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We anticipated or discussed to save or saving her life. 자, 문맥상 보면은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상했군요. 또는 토론했군요. 자, 기본적으로요. discuss라고 하는 건 이것 자체 abou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언 무엇에 관해 토론하다겠죠. 따라서 about을 뒤에 따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녀의 생명을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인데 문맥상 따지면 예상하거나 토론했을 당시에는요. 아직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겠죠. 따라서 구하는 건 미래니까 to save가 정답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바로 ing 동명사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즉, 목적어 자리에 뭐만 가능합니까? ing 동명사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개의 동사가 가지는 차이점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anticipate부터 보죠. anticipate. 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로 anticipate란 동사는 대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 문장이 온다는 얘기죠.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예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We anticipated that we could save her life. 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상을 했죠. 뭐를요? 우리가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죠. 실제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는 이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들어올 것도 같은데요. 앞서 공부했던 목적어, 목적 보호 개념으로 이렇게 안 됩니까? 만약에 목적어에다가 힘이라는 걸 쓰고요. 목적 보호로 미래지향적이니까 to 부정사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즉, 우리는 anticipated 했습니다. 그가 올 것을. 즉, 그가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적어, 목적 보호로 to 부정사를 쓸 때는요. 예상하다란 동사로 그 흔한 동사. 바로 expect를 쓰겠죠. 따라서 expect A to B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 anticipate라고 하는 건요. 목적으로 그냥 명사가 오던가 또는 동명사가 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문장이 오는 걸로 주로 쓰입니다. 지금처럼 A to B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pect가 A to B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때는 anticipate가 목적어로 바로 대절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쌤이 지금 이거를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discuss는 목적으로 대절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scuss. 자, 기본적으로 discuss란 타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취할 수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discuss란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무언 무엇에 관해 토론하는 거죠. 즉, 토론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that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때 이 주어 동사 문장은 fact만 가능합니다. 즉, 사실만 가능하죠. 따라서 이미 확정된 대절 같은 경우는 discuss의 목적절로 적합하지가 않단 말이죠. 따라서 불확실한 게 목적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의문사절이 목적어로 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의문사 뜻을 같이 집어넣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뜻이 애매하니까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e discussed when we could save her life.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토론했죠? 자, 웬절. 쌤이 저 뒤에 간 말입니다. 바로 접속사 파트에 간접 의문문에 관한 정확한 설명 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해석은요, 무조건 지 하면 됩니다. 지. 의문사 넣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언제 우리가 could save her life.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됐습니까? 지. 라는 게 돼서 when부터 이 문장 끝까지가 다 명사절이 되는 거죠. 물론 when 같은 경우는 의문 부사고 뒤에 that 생략된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when을 접속사 형태로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하면 우리가 토론했죠. 언제 우리가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라는 뜻입니다. 이때 when 말고 다른 의문사 가능하겠죠. 이렇게 말이죠. Whether 하면 더 슬픈 예문이네요. 우리가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 토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예문이죠. 또는 이건 말고 바로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We discussed when to save her life. 자, to 부정사는 기본적인 뜻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로 끝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하지만 그냥 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니까 할 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언제 그녀의 생명을 구할지 됐습니까? 또는 How가 되면 어떻게 그녀의 생명을 구할지 라고 해서 뭐뭐 할지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접속사 파트 때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포함한 동사들이지만 목적어로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 Advice, Recommend, Suggest, Consider, Imagine, Anticipate와 Discuss까지 지금 같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제 아홉 번째 마지막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 한번 쭉 보면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대단원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